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Secret of the Rosary by Saint Louis de Montfort. 우리말로는 또는 라틴어로는 루도비코 신부님으로 알려진 Saint Louis Marie de Montfort 신부님의 묵주 기도의 비밀. The Secret of the Rosary. 50송이 장미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첫 두 송이 향기를 함께 음미해 봤었죠. 묵주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말로 하는 기도가 있다. 묵상 기도와 염경 기도가 있다. 그렇게 둘로 어우러진 것이 바로 묵주 기도다. 그렇게 설명하셨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묵주기도의 형태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오늘날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전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도미니코 성인의 그 일화를 통해서 챕터 2 두 번째 장미송에서 제법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은 The Secret of the Rosary, 묵주기도의 비밀, 그 세 번째 장미송이를 함께 음미해 보는데요. 바로 Saint Dominic, 도미니코 성인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도미니코 성인이 Albigensians 또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통회하고 울며 숲속에서 홀로 기도드리다가 마침내 sort of spiritual ecstasy, 어떤 황홀경 속에서 굳이 황홀경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어떤 a coma, 정신을 잃고 실신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Apparition of the Holy Mother, 도미니코 성인에게 직접 그 묵주기도를 전하는, 묵주기도를 세상에 전파해라, 죄와 싸우는, 악마와 싸우는, 사탄에 대적하는 가장 most powerful weapon,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My Psalter, 나의 찬미가 묵주기도인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 내용을 두 번째 장미꽃송에서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장미꽃 향기 속에는 이 도미니코 성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루도비코 성인, Saint Louis Marie de Montfort 신부님께서 전하시는 Third Rose, 세 번째 장미꽃, Saint Dominic, 성 도미니코에 관한 이야기를 영문과 우리말로 함께 새겨봅니다. This miraculous way, 이 기적적인 방법,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두 번째 장미꽃 송에서 전달됐던 그 내용을 상기시킨 것이죠. This miraculous way in which the devotion to the Holy Rosary was established is something of a parallel to the way in which Almighty God gave His law to the world on Mount Sinai and obviously proves its value and importance. 거룩한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이 일어나게 된 이 기적적인 방법, 즉 도미니코 성인이 실신 중에 성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revelations, 계시를 프랑스 중부지방에 있는 뚜루스에 있는 바로 그 성당에 가서 강론을 하려고 하던 중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며 막 그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성모님의 팔이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는 그런 몹시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마침내 도미니코 성에는 목축기도를 강론하게 되고 뚜루스에 있던 알바젠시언들과 많은 이교도들 또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모신심으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기적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This miraculous way, this supernatural way. 그런 방법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당신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내려주시고 그 계명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신 방법과 같은 평행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It's something of a parallel. 거의 유사한 것이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계명, 모세가 제가 말도 어눌하고 나이도 80이고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이 백성을 탈출시킬 수 있겠나이까? 저는 연약한 아이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고 야훼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I am that I am 스스로 그렇게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I am sent you. I am sent me.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something of a parallel. 그와 거의 견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Blessed Virgin 동정 마리아께서 실신한 도미니코 성인에게 나타나서 이교도들과 또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목축기도인 것이다.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야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했던 것과 뚜루스 산중에서 실신한 도미니코 성인에게 발현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전하신 이 묵주기도의 사건은 둘이 something of a parallel. 거의 평행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Saint Louis Marie de Montfort 신부님은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Inspired by the Holy Ghost. Instructed by the Blessed Virgin, as well as by his own experience, Saint Dominique preached the Holy Rosary for the rest of his life. 이렇게 도미니코 성인은 자신이 경험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감도되고 inspired by the Holy Ghost, 복되신 동정녀로부터 직접 교화되어 instructed by the Blessed Virgin, 남은 일생 동안 묵주기도를 전파하였습니다. Saint Dominic preached the Holy Rosary for the rest of his life. 다른 어떤 강론보다도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늘 the Holy Rosary. Hail Mary, full of grace, the Lord is with thee. Blessed art thou amongst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thy womb, Jesus. Holy Mary, Mother of God, pray for us sinners,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Amen. 그렇게 찬미와 청원으로 praise and petition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Hail Mary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곳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shelter in residence, 거의 반자택구금 상태로 외출 금지령 비슷한 것이 내려져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anxiety and fear, panic. 바로 이럴 때가 The Holy Rosary, 묵주기도를 좀 더 다 함께 일심으로 기도드려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He preached it by his example as well as by his sermons in cities and country places, to people of high station and low, before scholars and the uneducated, to Catholics and to heretics. 도미니코 성인은 도시나 시골이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또 학자들 앞에서나 또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나 또는 가톨릭 신자에게서나 이단자들에게나 당신의 강론과 더불어 자신의 표양으로 묵주기도를 전파하였습니다. By his example,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서 묵주기도를 두루 전했다는 것이죠. The Holy Rosary, which he said every day, was his preparation for every sermon, and his little tryst with Our Lady immediately after preaching. 성인이 매일 바친 거룩한 묵주기도는 바로 자기가 하는 모든 강론을 위한 준비였으며, 사실은 강론을 위한 준비였기도 하고 강론 자체가 바로 묵주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after preaching, 강론 후에, 그렇게 전교활동 후에는 성모님과 직접 만나는 두 분만의 만남, tryst, 아주 달콤한 만남, 기다리는 만남, 짜릿한 만남, 그것을 tryst라고 하는 것이죠. 연인들끼리의 만남, 학수고대했다가 만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tryst, 아주 달콤한 만남을 말하는 것인데요. The Holy Rosary, which he said every day, 매일 묵주기도를 했고, 그것은 바로 his preparation for every sermon, 모든 강론을 위한 준비가 바로 묵주기도였던 것이고, his little tryst with Our Lady immediately after preaching, 강론 바로 직후에는 Our Lady, Notre Dame, 우리의 복된 동정 마리아와 스스로 만나는 작은 그 만남, little tryst 였던 것이죠. 무엇이 The Holy Rosary? 묵주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묵주기도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렇게 preaching, 강론과 전교가 끝난 후에는 스스로 홀로 his little tryst with Our Lady, Notre Dame.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단둘이 만나는 바로 그런 시간이 The Holy Rosary, 묵주기도였다. 저도 지난 며칠 심한 독감으로 앓아 누워 있으면서 묵주기도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바로 이 little tryst, 아주 작은 만남, 단 둘만의 만남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깊은 위안을 삼았던 것이죠. One day he had to preach at Notre Dame in Paris, and it happened to be the feast of Saint John the Evangelist. He was in a little chapel
behind a high altar, prayerfully preparing his sermon by saying the rosary, as he always did, when Our Lady appeared to him and said, Toulouse에서 만났던 성모님을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사원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그 사연을 Saint Louis Marie de Montfort 신부님이 전하고 계신 건데요. 어느 날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강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언제나 하던 것처럼 중앙의 높은 제대 뒤에 있는 작은 경당 안에서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강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성모님께서 성인에게 나타나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때는 마침 It happened to be the feast of Saint John the Evangelist. 바로 사도 요한 축일이었던 것이죠. Saint John the Evangelist, the feast of Saint John the Evangelist. 사도 요한 축일을 맞이하여서 노트르담 사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도미니코 성인이 강론을 하게 돼 있었던 바로 그날 그 뒤에 있는 A little chapel, 조그마한 경당에서 홀로 이렇게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노트르담 사원에서 사도 요한 축일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홀로 있던 도미니코 성인에게 성모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Dominic, even though what you have planned to say may be very good, I am bringing you a much better sermon. Dominico,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매우 좋다. 그 내용도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그보다 더 나은, 더 훌륭한 강론을 가져왔다. Dominic, even though what you have planned to say may be very good, I am bringing you a much better sermon. 성모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것이죠. 도미니코 성인이요. 그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참 좋은데 내가 가져온 이 강론 내용을 한번 보세요. Saint Dominic took in his hands the book Our Lady proffered, read the sermon carefully, and when he had understood it and meditated on it, he gave thanks to the Blessed Mother. 도미니코 성인은 성모님이 제공해주신 바로 그 책을 손에 들고 주의 깊게, carefully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우치고 understood, 그리고 묵상하게 되었으며 meditate upon it. 그때 성인은 복되신 통장과 마리아께 한없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의 깊게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When the time came, 강론할 때가 온 것이죠. He went up into the pulpit and in spite of the feast day made no mention of St. John other than to say that he had been found worthy to be the guardian of the Queen of Heaven. 강론 시간이 되어서 성인은 그날이 성 요한 축일임에도 불구하고 요한 성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천상 여왕의 인도로 고귀하게 알게 된 바를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In spite of the feast day of St. John, made no mention of St. John other than to say that he had been found worthy to be the guardian of the Queen of Heaven.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훌륭하다라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치 않고 다만 사도 요한이 천상 여왕이신 The Queen of Heaven, 천상 여왕이신 동정 마리아를 Guardian, 모시고 살았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Behold your mother. 보라, 너희 어머니시다.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명했던 것이죠. 또 어머니에게는 Behold your son. 그렇게 해서 십자가 순환 사건 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Until the Assumption of Mary, 네. 동정 마리아께서 하늘로 올려지심을 받을 때까지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Queen of the Queen of Heaven, 천상 여왕이신 동정 마리아의 Guardian, 감호 보호자로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서 그분은 참 합당한 분이었다라는 그런 말씀 이외에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별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강론을 했던 것이죠. The congregation was made up of theologians and other eminent people who were used to hearing unusual and polished discourses. But Saint Dominic told them that it was not his wish to give them a learned discourse, wise in the eyes of the world, but that he would speak in the simplicity of the Holy Spirit and with his forcefulness. 많은 신학자들과 또 유식한 사람들 아주 이름난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뭔가 비상하고 세련된 그런 강론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이하고 쉬운 그런 강론을 했다는 것이죠. The simplicity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그 간단 명료함과 His forcefulness.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cefulness, 어떤 힘이 있는 그런 강론을 했던 것이죠. 그 노트르담 사원에 모였은 모임, 그 모임에는 신학자들의 특출하고 연마된 논술을 들어왔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도미니코 상인은 박식한 논술이나 세속의 눈에 지혜롭다고 들리는 것을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순직성, the simplicity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성령의 능력, with his forcefulness, 성령의 그 힘, 권능 안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내용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Not a learned discourse, 뭐가 학식이 풍부한 그런 강론이 아니고 unusual and polished discourses, 어떤 비범하고 세련된 그런 강론이 아니고 Speak in the simplicity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그 아주 단순 명료함, 순직성, 그리고 with his forcefulness, 성령의 그 권능으로 강론을 했다는 것이죠. So he began preaching the Holy Rosary and explained the Hail Mary word by word as he would to a group of children and used the very simple illustrations which were in the book Our Lady had given him. 그리고 성인은 거룩한 묵주기도를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성모성을 마치 어린이들의 모임에서 말하듯이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설명하였으며 성모님께서 주신 책에서 본 바와 같이 아주 매우 단순한 비유를 들면서 묵주기도를 word by word, 한마디 한마디 as he would to a group of children, 마치 한 무리의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또박또박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Very simple illustrations which were in the book Our Lady had given him. 우리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 성모님께서 도미니코 성인에게 직접 주신 그 책 속에 들어있는 The very simple illustrations, 아주 단순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묵주기도의 내용을 word by word, 한마디 한마디씩 또박또박 설명했다는 것이죠.
Cartagena, the great scholar, quoting blessed Alain de la Roche in De Dignitate Salteri, describes how this took place. 위대한 학자인 카르타제나는 묵주의 존엄성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복자 알라노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 책이 엮어졌는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How this took place. Blessed Alain writes that one day Father Dominic said to him in a vision, My son, it is good to preach, but there is always a danger of looking for praise rather than the salvation of souls. 복자 알라노는 말하기를 어느 날 사부이신 도미니코 성인이 알란 드라 로시의 사부인 것이죠. 스승님이죠. 어느 날 사부이신 도미니코 성인이 환시 중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아들아, 이 신심을 전파하는 것이 좋으나 혼을 구하려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또는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염려가 항상 있다. 다시 말해서 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는 오히려 강론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입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강론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한 강론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사람, salvation of souls, 구령사업, 구원사업, 혼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There is always a danger.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강론하는 사람들은 늘 looking for praise, 칭찬을 구한다. Rather than the salvation of souls. 진정으로 혼을 구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해서 강론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Listen carefully to what happened to me in Paris so that you may be on guard against this kind of mistake. I was to preach in the great church dedicated to the Blessed Virgin Mary, and I was particularly anxious to give a brilliant sermon, not out of pride, but because of the high intellectual stature of the congregation. 바로 노틀담 사원에서 도미니코 성인이 겪었던 얘기를 알란 드 라 로쉬라는 제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제자인 알란 복자여 들으라. 그렇게 해서 도미니코 성인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게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파리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아라.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한다. 나는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 봉헌된 대성전, 바로 노틀담 사원에서 이 신심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나는 교만에서가 아니라 그 모임의 높은 지적 수준 때문에 파리 아니냐, 뚤루즈라는 지방도 아니고 파리, the capital city of France,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그것도 노틀담 사원에서 그 명망가들을 다 모시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가 하면서 내가 강론하게 되었는데 나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적으로 높은 수준인가, 얼마나 명망 높은가에 대해서 각별히 나의 훌륭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각별히 걱정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보다 훌륭한 강론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An hour before the time I had to preach, I was recollectedly saying my rosary, and I always did before giving a sermon, when I fell into ecstasy. 내가 늘 하던 대로 이 신심에 대해서 강론하기 전에 한 시간가량 정신을 가다듬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곧 한 시간 후면은 노틀담 사원에
그 많은 명망가들이 모인 가운데서 내가 강론을 하게 되는데 그 한 시간 전에 나는 늘 그러하듯이 홀로 A tryst with Our Lady 성모님과의 단둘만의 독대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드시고 있었는데 그때 I fell into ecstasy 그때 탈혼 상태에 어떤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고 말았다. I fell into ecstasy. Toulouse 산중에서 울며 통회할 때는 fell into a coma, 실신 상태에 빠졌던 것이고 지금 노트르담 사원 뒤쪽의 a small chapel 경당 안에서 강론을 준비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던 도미니코 성인은 fell into ecstasy, 어떤 영적인 황홀경 속에 들어가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I saw my beloved friend, the mother of God.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친구이기 때문에 tryst, 작은 만남이 되는 것이죠. I saw my beloved friend, the mother of God, coming towards me with a book in her hand. Dominique, she said, your sermon for today may be very good indeed, but no matter how good it is, I have brought you one that is very much better. 앞서 나왔던 내용을 도미니코 성인의 육성으로 다시 한번 듣는 것이죠. 그때 나의 사랑하는 친구인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친구라는 것이죠. I saw my beloved friend, the mother of God, Notre Dame. 그때 나의 사랑하는 친구인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손에 책을 들고 내 앞으로 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미니코, 내가 오늘 강론할 것은 실제로 훌륭하다. 그렇지만 내가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강론을 내가 가지고 왔다. I brought to you. Of course, I was overjoyed, took the book and read every word of it. Just as Our Lady had said, I found exactly the right things to say in my sermon, so I thanked her with all my heart. 나는 너무 기뻐서 그 책을 받아들고 그 책의 하나하나의 낱말까지 모두 마음으로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고 난 후 바로 성모님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나는 내가 어떻게 강론해야 할 것인가를 올바로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다. I thanked her with all my heart. 성모님께서 가져오신 그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every word of it 또박또박 읽고 found exactly the right things to say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를 온전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When it was time to begin, I saw the University of Paris had turned out in full force, as well as a large number of noblemen. 내가 그렇게 강론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나는 보았다. 마치 파리 대학 전체가 노트르담 사원에 모인 것 같았다. In full force, 모두 전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치 파리 대학교 교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 같았다. As well as a large number of noblemen. 그 귀족들이 모두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귀족들 모두, 그리고 파리 대학에 있는 모든 저명한 학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 상황을 I saw. They had all seen and heard of the great things that the good Lord had been doing through me. So I went up into the pulpit. 시작할 시간이 되었을 때 강론을 시작할 무렵 나는 마치 파리 대학교가 수많은 귀족들처럼 막강한 세력으로 뒤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직역이고 진짜 이 문장의 뜻은 그렇게 많은 지식인들과 귀족들과 명망가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모여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으키신 위대한 일을 보고 들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곧 강단 위로 올라갔다. It was the feast of St. John the Apostle, but all I said about him was that he had been found worthy to be the guardian of the Queen of Heaven. Then I addressed the congregation. 앞서 나왔던 내용이죠. 이것을 앞서는 Saint Louis Marie de Montfort 신부님께서
객관적으로 전해주신 것이고, 지금은 다시 한번 도미니코 성현의 육성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죠. Through Alain de la Roche, Blessed Alain, 도미니코 성현의 제자인 복자 알라노를 통해서 도미니코 성현의 육성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이죠. 그날은 성 요한 사도 축일이었지만 내가 요한 사도에 대한 이야기한 바는 그가 다만 요한 사도가 천상 영광의 가디언으로서 성모 마리아를 모셨을 만큼 합당한 분이라는 것 이외에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한 바가 없다. 그 다음에 나는 그 모임의 회중에게 연설하였다. My lords and illustrious doctors of the university, you are accustomed to hearing learned sermons suited to your aesthetic taste. Now, I do not want to speak to you in the scholarly language of human wisdom, but, on the contrary, to show you the Spirit of God and His greatness. 나 이 존경하올 대학교의 저명한 학자들이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학적 구미에 맞는 알맞는 그런 박식한 강론을 듣고 싶어 하실 것이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인간적 지혜의 학자적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려 하지 않는 것이오. 오히려 반대로 on the contrary, 천주 성령과 성령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오. 그러니 여러분들의 미학적 구미에 맞는 미사여구와 수리한 문장과 박식한 강론을 기대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Here ends the quotation from Blessed Alain, after which Cartagena goes on to say in his own words. 이렇게 복자 알라노에 관한 인용을 끝내고 카르타제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Then Saint Dominique explained the angelic salutation to them using simple comparisons and examples from everyday life. 그런 다음에 도미니코 성인은 일상생활에서의 단순한 비교와 비유를 들면서 그들에게 천사 인사 Hail Mary를 설명하였습니다. 학식이나 박식이나 미사여구나 이런 것을 모두 떠나서 다만 simple comparisons and examples, 단순한 비교와 설명들, 예를 들어가면서 The angelic salutation, Hail Mary, full of grace, the Lord is with thee. 그렇게 성모성을 설명했던 것이죠. Blessed Alain, according to Cartagena, mentioned several other times when our Lord and our Lady appeared to Saint Dominique to urge and inspire him to preach the rosary more and more in order to wipe out sin and to convert sinners and heretics. 카르타제나가 말한 바에 의하면 복자 알라노는 죄를 없애고 죄인들과 이단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묵주기도를 전파하도록 주님과 성모님이 도미니코 성현에게 점점 더 재촉하고 감동하시려고 여러 번 발현하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주님과 성모님이 직접 도미니코 성현에게 여러 차례 발현하셨다는 것이죠. In other passage, Cartagena says, 또 다른 문장에서 Cartagena는 이렇게 말합니다. Blessed Alain said, Our Lady revealed to him that after she had appeared to Saint Dominique, her blessed son appeared to him and said, 복자 알라노는 성모님이 도미니코 성현에게 발현하셨던 후에도 성모님이 아드님이신 주님께서 성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즉, 성모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예수 주님께서도 도미니코 성현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Dominique, I rejoice to see that you are not relying upon your own wisdom and that rather than seek the empty praise of men, you are working with great humility for the salvation of souls. 도미니코야, 너는
내가 너의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또 인간의 공허한 칭찬을 구하기보다 오직 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크나큰 겸손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고 매우 기뻐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직접 도미닉, I rejoice to see that you are not relying upon your own wisdom and that rather than seek the empty praise of men, you are working with great humility for the salvation of souls. 주님으로부터 직접 칭찬을 들었다는 것이죠. But many priests want to preach thunderously against the worst kinds of sin at the very outset, failing to realize that before a sick person is given bitter medicine, he needs to be prepared by being put in the right frame of mind to really benefit by it. 그러나 많은 사제들이 애당초부터 가장 나쁜 종류의 죄악을 물리치고 우레같이 힘차게 전파하고자 하지만 병든 사람 앞에 쓴 약을 주기 전에 그 약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올바른 정신자세를 갖도록 깨우쳐주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힘차게 외치고 있지만 받아들일 사람들이 준비가 되도록 이끌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This is why, before doing anything else, priests should try to kindle a love of prayer in people's heart and especially a love of my angelic psalter.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사랑을, 특히 천사의 노래, Hail Mary, Angelic Psalter, 그 성모성에 대한 사랑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든 기도에 앞서서 A Love of Prayer, 사랑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My Angelic Psalter, 천사의 노래, Hail Mary, Full of Grace, The Lord is with thee.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신 아이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 아이다. Hail Mary 그렇게 드리는 기도야말로 A love of prayer 사랑의 기도인 것이다. 그렇게 묵주 기도로서 병든 자가 준비되어야 병이 낫게 되는 것이다. If only they would all start saying it and would really persevere, God, in His mercy, could hardly refuse to give them His grace. So I want you to preach my rosary. 만일 그들이 모두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거절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나의 묵주 기도를 전파하기를 원한다. My rosary.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My rosary. So I want you to preach my rosary.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도,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a love of prayer. 사랑의 기도. The angelic psalter. 천사의 찬미가인 my rosary. 내 묵주 기도를 전파하라. So I want you to preach my rosary. 주님과 성모님께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In another place, Blessed Alan says, All priests say a Hail Mary with the faithful before preaching. To ask for God's grace. 또 다른 곳에서 복자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제들은 이 묵주기도 신심을 전파하는 강론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기 위해서 교우들에게 성모성을 바치게 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제들이 교우들 앞에서 강론하기 전에 스스로 Hail Mary, 묵주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사제 스스로가 교우들 앞에 서기 전에 All priests say Hail Mary with the faithful before preaching to ask for God's grace. They do this because of a revelation that Saint Dominic had from Our Lady. My son, she said one day,
Do not be surprised that your sermons failed to bear the result you had to hope for. 그 이유는 성모님께서 도미니크 성인에게 직접 계시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미니크 성인에게, 나의 아들아, 너의 강론이 내가 희망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surprised that your sermons failed to bear the results you had hoped for. You are trying to cultivate the piece of ground which has not had any rain. Now, when Almighty God planned to renew the face of the earth, He started by sending down rain from heaven, and this was the angelic salutation. 너는 마치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밭 한 구석을 경작하려 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고자 계획하셨을 때 우선 하늘에서 비를 내려 보내심으로써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비, 이 비는 바로 나에게로 전해온 천사 인사말 Hail Mary, 성모성인 것이다. 내가 너의 강론이 실패한다. 너의 강론이 네가 계획했던 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바로 경작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다. In this way, God made over the world. So when you give a sermon, urge people to say my rosary. And in this way, your words will bear much fruit for souls.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변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목주기도를 사람들이 바치도록 권장하고 그 후에 강론을 하면 바로 그런 방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사람들을 땅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너희 말은 묵주기도 후에 드리는 강론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강론에 앞서서 묵주기도를 드리라. Saint Dominic lost no time in obeying, and from then on, he exerted great influence by his sermons. 도미니크 성인은 성모님께 순종하고 그때부터 꾸준히 그렇게 하여 즉 어떠한 강론을 하기 전에라도 분명히 묵주기도를 드리고 또 드림으로써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The last quotation is from the Book of Miracles of the Holy Rosary, written in Italian, and it is also to be found in Justin's works, 103rd, 43rd Sermon. 이 마지막 인용문은 이태리 사람이 쓴 거룩한 묵주기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에서 인용한 것인데 바로 유스트노이 저서 143번째 강론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I have been very glad to quote these well-known authors word for word in the original Latin for benefit of any priest or other learned people who might otherwise have doubts as to the marvelous power of the Holy Rosary. 그렇게 많은 글들을 인용하신 Saint Louis-Marie de Montfort 신부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을 맺으시려는 것인데요. 나는 이렇게 유명한 저자들의 라틴 말 원문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것은 혹시 어떤 사제들이나 혹은 거룩한 묵주기도의 놀라운 힘을 의심할지도 모르는 다른 지식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라틴어 원문들을 인용하고 또 성인들의 말씀을 직접 quotation 인용하는 것은 혹시라도 믿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As long as priests followed Saint Dominic's example and preached devotion to the Holy Rosary, piety and fervor thrived throughout the Christian world and in those religious orders which were devoted to the Rosary. 도미니크 성인이 모범을 따라 거룩한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을 전파하는 동안에는 열성과 경건한 마음, piety and fervor thrived
그렇게 열심히 하는 수도회들과 신자들 사이에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But since people have neglected this gift from heaven, all kinds of sin and disorder have spread far and wide.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인천상 선물, 즉 묵주기도, the Holy Rosary, 거룩한 묵주기도, 특히 the angelic Psalter, 천사의 찬미가인 Hail Mary, 성모성을 소홀히 했을 때는 온갖 죄와 무질서가 점점 퍼지고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Saint Louis Marie de Montfort 신부님께서 묵주기도의 신비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Third Rose, 세 번째 장미꽃, Saint Dominic, 도미니코 성인에 관한 이야기를 Saint Louis de Montfort 신부님께서 선사하시는 세 번째 장미의 향기로 함께 음미해 보았습니다. Hail Mary, full of grace, the Lord is with thee. Blessed art thou amongst the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thy womb, Jesus. Holy Mary, Mother of God, pray for us sinners,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Amen.